소고기 감자 조림이다 보니 요거를 옆에다가 살짝 볶아서 가네시로 한번 접시에다 놓겠습니다. 오, 시금치를 가네시로? 시금치는 반을 자른 상태에서 살짝 기름에 볶아가지고 숨만 죽이겠습니다. 네네. 오. 식용유 조금. 지금 이제 시금치를 식용유에 볶고 있어요. 볶고 여기서 마늘 좀 넣으셔도 같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마늘 좀 넣어요. 이건 굳이 뭐 소금이나 이런 걸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숨만 죽으면은. 소금이나 이런 걸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상민 씨 억질이 안 돼. 억질 안 해도 돼요, 상민 씨. 우리 뭐 상민 씨가 뭐 멋있기보다는 맛있게 만들어주는 게. 네. 근데 저 마음은 이해를 해. 하고 싶거든. 네. 이 후라이팬을 돌릴 때 무조건 야채 넣고 돌린다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후라이팬은 열을 받아야지만 돌아갑니다. 아. 그래야지 기름이 코팅되면서 이게 휙휙 돌아오는 거지. 아~ 아무리 많은 양을 해도 열이 안 받으면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렇구나. 오늘 소고기 감자 조림에 들어간 이 재료는요. 대한민국 가정에 모두 있습니다. 없는 집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없는 집 어디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기본 그 요리 때. 그리고 감자하고 소고기 뭐 가까운 마트만 가도 있죠.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맛있어. 와, 짜투리로 요리가 완성됐어. 야, 셰프님 진짜 이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다 됐습니다. 다 된 거예요?